스텔라러스는 3위에서 5위까지 즐길 수 있는 전략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5가문 중 한 가문의 수장이 되어 명성을 가장 높게 도달시키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먼저 게임에서 쓰이는 재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화는 총 세 종류로 루블, 노동력, 형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루블입니다. 루블은 셀라루스의 공식 통화로 건물을 건설하거나 인물을 고용하는 데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은 개인 번호판 오른쪽에 두는데요. 총 9개까지 보유할 수 있고 각 가로열과 세로열엔 보너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노동력을 획득했을 때 빙고를 완성시키면 해당하는 보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칸을 보시면 빈 칸이 있는데요. 이건 게임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보너스 타일로 획득 시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평판입니다. 산업혁명을 맞이한 셀라루스는 왕가와 민중으로 갈라졌고 그에 따라 평판도 민중평판과 왕가평판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평판은 재화로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세도 트랙을 통해 점수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우세도 트랙은 트랙 전진 아이콘을 통해 작동합니다. 민중 우세도 전진은 왼쪽으로, 왕가 우세도 전진은 쪽으로 전진합니다. 우세도를 끝에 도달시킨 가문은 해당하는 평판을 하나 획득합니다. 그 뒤 모든 플레이어가 해당하는 평판을 지불한 후 지불한 평판 하나당 3의 명성을 획득합니다. 모든 가문이 평판을 명성으로 치환한 뒤 우세도 트랙은 다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기본적으로 평판은 4개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액션 레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 게임의 모든 행동은 액션 레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기 차례가 오면 액션 레버를 두 번 내리고 해당하는 행동을 수행합니다. 네 개의 액션 레버가 전부 내려갔을 때 모든 액션 레버가 초기화되며 올라갑니다. 이제 액션 레버에 대한 행동들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입니다. 이동은 메인보드판 위에서 말을 이동시키는 액션입니다. 이동을 통해 내 말이 있는 지역의 다른 칸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철도가 놓아져 있다면 철도로 연결된 다른 지역들을 한 지역으로 취급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을 한 뒤에는 칸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건설입니다. 건설은 내 말에 있는 칸에 건물을 건설하거나 철도를 건설하는 액션입니다. 먼저 건물 건설입니다. 내 개인 보드판 위에 놓인 건물 중 아무 건물이나 앞면에 적혀있는 비용을 지불하면 건설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총 4가지가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각마다 특수 건물이 하나씩 있습니다. 철도 건설은 내 말이 있는 지역과 인접하게 내 철도와 연결되게 건설할 수 있습니다. 철도의 건설 비용은 1루블로 건설한 후에 철도 뒷면에 있는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액션 레버는 생산입니다. 건물 건설을 통해 건설한 공장 하나당 2원, 양조장 하나당 노동력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액션은 카드입니다. 카드는 사건 카드를 가져오거나 인물 카드를 고용하는 액션입니다. 사건 카드는 가져온 즉시 일회성으로 발동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 카드를 가져오게 되면 왼쪽 하단에 적힌 효과를 즉시 받습니다. 오른쪽에 적힌 효과는 옵션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사건 카드를 가져온 뒤에는 모든 사건 카드를 오른쪽으로 민 뒤에 사건 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맨 왼쪽 열에 공개합니다. 인물 카드는 10장 중 아무 인물 카드나 왼쪽 상단에 적힌 비용을 지불하고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한 즉시 왼쪽 하단에 적혀있는 명성과 재화를 받습니다. 인물 카드 오른쪽에 적힌 효과는 레버 강화 효과입니다. 해당 레버를 사용할 때마다 효과를 받습니다. 게임 종료 조건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게 되면 마지막 순서인 가문까지 차례를 진행한 뒤 게임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사건 카드 더미에서 모든 카드가 소진된 경우입니다. 이 조건으로 게임이 끝나게 되면 광기 트랙은 아무런 페널티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우세도 트랙이 네 번째로 초기화된 경우입니다. 이 조건으로 게임이 끝나게 되면 광기 트랙 하나당 2명성의 페널티를 얻습니다. 긴 설명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게임 되시길 바랍니다.